싫다니까. 너 설마 자원과 뭔가에 그애 때문에 너 그러는 거 아니겠지? 그건 꿈에도 생각 말어. 넌 아직 남자 보는 눈 없어. 네 결혼 상대는 전적으로 이 엄마한테 맡겨. 엄마. 남자 인물 반반하고 호되 멀쩡한 그거 아무 필요 없다. 남자는 그저 번듯한 직장이 제일이야. 아니 뭐 요즘에 뭐 응? 이태백이니 응? 38선이니 응? 4호종이니 뭐 56도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응? 공무원이 제일 악하더라. 엄마가 그런 것도 알아? 너 시장에서 김치 판다고 엄마 무시하냐? 20대 태반이 한잔한잔뭐또한 잔에 부어라 마셔라 응? 이렇게 날쌔는 백수라 이태백이요. 38에 퇴출되니 눈물 나네. 한마는 38선이요. 45세에 정년되니 갈곳 없다 4호정이요. 56까지 저 회사에 붙어있다는 도둑놈 소리 듣니 56도라. 엄마는 참 입담도 줬소. 김치는 그냥 앉아서 파는 줄 아냐? 내가 반풍각제가 됐으니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. 미안해, 엄마. 내가 엄마 힘 덜어줘야 되는데. 그러니 떵떵거리는 사이 봐서 나도 어깨에 힘좀 주고 살자. 아이, 지금 뭐저 녀석은 애전에게 그런 놈이 니들이라도 좀 보자, 그거요. 7급 지방직 공무원이면 엄마 어깨 힘 들어가겠어? 말하고? 아마 그쪽에서 나 싫다 할걸. 널왜 싫다 그래? 직장도 없지, 집안도 별볼일 없지. 내가 남자라도 별로 안 땡길 것 같은데, 뭐. 야, 그 집안은 뭐 짱짱하냐? 우리하고 50보 100보요. 아, 그러니 명함은 내밀 수 있다, 그거지. 나중에 엄마, 응? 나중에 언제? 아, 그 자리가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인 줄 알아? 벌써부터 기름집 아들 눈독 들이는 옆에 애들이 한둘이 아니오. 원님 지나간 뒤에 나발 불지 말고 말 나온 김에 내일이라도 선 보자. 응? 설거지 할게, 어? 알았지? 예. 엄마 말 들어서 손 나갈 거 하나 없어, 이거사. 아이고, 야, 진진아. 이것이 그냥. 10시가 넘었어요. 안 주무세요? 먼저 자요.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 준비 좀 해놔야 돼. 무슨 할 얘기 있어요? 진진이 말이에요. 어디 취직할 데좀 없을까요? 프리랜서로 일한다면서요? 일거리 떨어진 지가 꽤 됐나 봐요. 처형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얘기 하란 말이구만. 그것 때문에 온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. 친정 일에 당신만큼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. 친정 조카 문제까지 그냥 안 넘어가네. 친정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언니 하나인데 신경이 좀 쓰이네요.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먼저 잘게요. 예술이 강림했다. 이게 뭐 예술단으로 하는 거야 이거. 저기요. 자요. 야, 네 차장 딱 하는데. 저기 가서 앉아있어.
너 요즘 초등학생도 키우냐? 신기 오빠. 안진모 제대하고 나서부터 많이 죽었더라. 아무 맛도 없어 생긴 여자가 달고 다니고. 그래도 죽었냐? 잘 쓸게. 야, 다시 쳐. 시간 없다. 참, 친구야. 네 나이트 김부장이 지금 도착하던데. 거기 이제 쪽 나왔어. 출발해봤자. 아, 그래도 한번 가봐라. 갈 때 내수 좀 낀가지고. 생각해봐서. 야, 내조해보자. 응. 오늘. 순하고는. 이게 저요?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 만화책을 읽고 있나? 재밌으니까 읽죠. 정신연령 특이하네. 너 수호지나 삼국지 같은 거 읽어봤어? 아니야. 야, 책을 읽으려면 적어도 수호지나 삼국지 같은 거 읽어봐야지. 만화가 뭐냐. 아이고, 생긴 것도 만화같이 생겨가지고. 점심 먹었냐? 네. 밥값 네가 내. 안 먹어? 먹었다고 했잖아요. 너 뭐 하는 애야? 직업이 뭐냐고. 그냥 집에서 놀아요. 한심하다. 너 왜 그러고 사냐? 저도 취직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세요. 쌩까고 있네. 능력이 없으니까 취직을 못하는 거지. 너 고등학교는 졸업했냐? 네. 하긴 대학 나와서도 비글비글거리는데 고등학교 나갖고 취직 쉽겠냐? 나 그건 이해한다. 야, 그런데 네가 오늘 당구장 오니까는 내가 재수가 좋더라. 나 오늘 3만 원이나 땄거든? 앞으로 계속 나와라. 아까 거기요? 한 달만 그쪽으로 수근해. 저 당구장 같은데 싫거든요. 그럼 두 달만 나와. 한 달도 싫은데 두 달을 어떻게 나와요? 샵잔. 다른 걸로 보상할게요. 위로금 같은 거. 조금은 드릴 수 있거든요. 몇 달 나와야겠다. 게임값 드리면 되잖아요. 자꾸 늘어나네. 다섯 달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그럼 한 달짜리로 해주세요. 자가야, 이 여자는 말이야, 응? 남자 말에 돌을 달면 안 돼.